자, 첫 번째 포착한 이슈는 역시 밸류업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증권주를 좀 보겠는데요. 자, 신의원님, 어제 금융주는 별로 안 좋아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밸류업을 한 번 더 볼게요. 증권주는 그럼 좋아하시나요? 아니요, 증권주도 금융주가 역시, 재미가 증권주도. 없습니다. 사실 네. 예, 별 내용도 없고요. 뭐 이게 바뀔 수가 없잖아요. 바뀌려면은 무슨 법과 제도를 다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쉽게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마케팅을 하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재미가 없지만 그중에 증권사는 그나마 좀 재미는 있죠. 그리고 우리가 거래를 직접 HTS나 MTS로 하기 때문에 좀 더 가깝죠. 은행이나 보험보다는 그쵸? 증권이 조금 네. 더 가까운 그런 어떤 심리적인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다. 그래서 저는 3개의 어떤 부류 중에는 증권 업종이 그래도 가장 그리고 우리가 키움증권으로 대표되는 오랫동안 개미들의 친구가 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키움증권 홈페이지나 이런 것들에 들어가 보면 뭐 키움증권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되게 재밌고 약간 현란한 그 그래픽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트렌디한 그리고 증권사 채널들도 다 유튜브로 운영하는데 거기서 약간 예전에 보지 못했던 굉장히 재미있는 콘텐츠들이 많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더욱더 좀 친밀한 관계가 되지 않았나. 그쵸. 그리고 키움증권의 주가도 꾸준히 올랐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한 것에서 이어가자면 이제 그 금융주들만이 유일하게 지금 밸류업을 조금 참여를 하는 모습을 그쵸. 보이고 있다. 0.5%에 불과한 1%도 되지 않는 정말 소수 정예반 같은 지금 분위기죠. 완전히 네. 학원으로 따지면. 16개였나요? 예, 16개인데 그 퍼센티지가 정말 처참하잖아요. 네. 1%도 되지 않는다는 게. 그래서 이제 그 상장 공시 시스템. 이 초록창에 치셔가지고 들어가면 네. KIND, 대한민국 대표 기업 공시 채널이라고 나옵니다. 한국 거래소에서 운영하는. 네. 거기에 기업 밸류업 통합 페이지라는 새로운 페이지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번에 이제 정부가 밸류업을 이 적극적으로 민다고 하면서 이 홈페이지, 통합 홈페이지를 만든 것이죠. 이제 밸류업에 대한 정보는 기업 너네들 와서 여기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모든 걸 여기다 올려라. 공개라. 그리고 예, 투자자분들, 뭐 지금 국민분들은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그런 계획들을 확인하시고 로드맵을 확인하셔가서 기업의 변화하는 모습에 뭐 동참을 하거나 응원을 하셔라. 뭐 이런 마당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4년도 5월 24일 날 첫 그 글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어제 그 나머지 그럼 15개 중에 금융주, 9개 금융주 빼고 말고. 6개 뭐냐 했는데 제가 그냥 현대차 기아를 당연히 생각했는데 현대차 기아가 아직, 없습니다. 아직 안 했어요. 발표를 안 했습니다. 네. 왜 했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현대차 기아가 저만 그런 거 아니거든요. 현대차 기아가 뭐가 굉장히 많이 발표를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왜 저의 착각이었을까요? 그래서 지금 어제 앵커님이 살짝 말씀해 주셨는데 뭐 전혀 콜마. 의외의 것들이 네. 있습니다. DB하이텍, 네. 콜마홀딩스, HK이노엔, KTNG, 카카오뱅크, 그리고 컴투스. 이런 새로운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잘 봐야 될 게 지금 증권주가 오늘의 주제잖아요. 지금 5월 27일 8시 41분에 네. KB금융이 기업가치 재고 계획 예고 안내 공시를 냈습니다. 기업가치 재고 계획 예고예요. 그리고 2024년도 5월 28일 다음날 16시 24분에 키움증권이 기업가치 재고 계획을 자율 공시로 내놓습니다. 그래서 1호는 키움증권이 가져갔습니다. 그래요? 시간차가 아니라 KB금융이 글을 먼저 올렸는데 그 글은 재고 계획 예고였습니다. 예고였고. 안내 공시였습니다. 그 계획을 발표한 게 아니었어요.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안내를 한 거예요. 그래서 1호의 영광을 영광인지 모르겠는데 영광이죠. 키움증권이 가져갔습니다. 네. 기업가치 재고 계획을 이거는 자율적으로 내는 거거든요. 그쵸? 강제가 아니라 자율적으로 키움증권이 처음으로 내놨고 그 바로 5월 31일 5월 가기 전에 두 개가 내놨는데 FN 가이드가 기업가치 재고 계획을 또 내놨습니다. 그래서 증권에 관련된 FN 가이드도 이제 증권 보고서나 이런 거 그쵸, 보는 그쵸. 사이트잖아요. 증권에 관련된 쪽에서 5월 달에 두 개가 나왔고 6월 달에 처음으로 나온 거는 DB하이텍이지만 거기도 재고 계획 예고였습니다. 우리가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예고를 하고 평생 발표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때 계획을 낸 것, 계획을 내고 자율공시가 나온 것을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더 다 읽을 필요는 없고 네. 일반 기업 중에 제일 먼저 그런 재고 계획을 발표한 건 어디냐? 콜마홀딩스입니다. 콜마홀딩스, 그러니까요. 네, 의외죠. 그러니까요. 의외죠. 화장품 기업입니다. 콜마 B&H도 있고. 네, 의외입니다. 이게 먼저고. 그래서 금융기업 중에서 제일 먼저 발표한 건 키움증권, 일반 기업 중에서 제일 먼저 발표한 건 콜마홀딩스다. 이것까지 네. 아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키움증권, 오늘 증권 업종을 한 이유가 키움증권이 증권주의 대표주자이기 때문에 네. 먼저 그렇게 1호로 한 게 의미가 있고 그래서 증권주가 앞으로 밸류업에
어떤 그 대명사로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신 의원님 말씀해 주셨지만 금융주나 뭐 현대차, 기아가 이 밸류업과 관련된 공시를 많이 계획을 발표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까보니까 증권주가 가장 먼저 이야기를 꺼냈고 이거 관련된 이 밸류업과 관련된 아직까지 없어요. 네, 아직까지 현대차, 기아는 자사주 매입만 하고 있죠.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 관련해서 증권주들의 흐름 좀 체크를 해볼까요? 증권주들도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가격 흐름 최은혜 앵커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융주들, 보험주들, 증권주들 어제 시장에서 굉장히 강했습니다. 여러분들 시가총액 1위권부터 10위권까지 코스피 내에 보시면은 이 금융주가 두 개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KB금융, 신한지주가 이제 이 전체 시가총액 10위권 안에 두 개나 이름을 올리게 되는데요. 어제 증시에서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먼저 신영증권입니다. 어제 7% 가깝게 상승하면서 전일 대비 5,200원 올랐고요. 79,900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어제 장중에 8만 원대를 넘기기도 했는데 어제 신영증권 그리고 메리츠 금융지주는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메리츠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워낙 주주들에게 환원을 잘하는 회사로 유명하기도 한데 어제 시장에서 다시 한번 2.48% 넘게 상승하면서 9만 1,000원대까지 올라갔고요. 삼성생명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호실적을 안고 앞으로 주주들에게 더 많이 돌려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어제 강력하게 나왔습니다. 보시다시피 5.4% 이상 강세를 보이면서 어제 단숨에 9만 원대를 넘어섰고 8만 원대에서 9만 원대를 넘어서면서 93,600원대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KB금융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호실적을 안고 최근에 앞으로 주주들에게 더 많이 환원을 해줄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고요. 무엇보다 순이자 마진을 계속해서 많이 남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흐름이 계속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고 KB금융 어제장에서 3.5% 넘게 상승하면서 8만 7천 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대체적으로 많은 증권사에서는 KB금융을 10만 원대까지 진입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 현재 내비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주들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어떠한 기업에 현재 포커스를 두고 있을까요? 이어서 만나보시죠. 자, 그러면 신 의원님이 바라보고 계신, 집중하고 계신 증권주를 함께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 1호로 계획을 발표했으니 키움을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증권주 볼까요? 오늘 신영증권을 보겠습니다. 신영증권이요? 네. 일단 어제 메리츠 금융지주 좋았죠. 네네. 메리츠 금융지주가 금융지주 회사 중에서는 자율 종시 제일 먼저 발표한 회사입니다. 아까 저는 아까 찾아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뭐 재밌는 기업, 재미없는 기업, 좋아하는 기업 그 얘기했는데 네. 일단 좋아하려면 주식 시장에서는 가격이 오르면 다 좋아요. 그럼요. 금융주를 제가 아무리 싫어해도 금융주가 정말 올라가면 외국에 거죠. 미국에 지금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나 비자카드처럼 막 쭉쭉쭉 오른다. 그럼 너무 좋아지죠, 갑자기. 왜냐면 제가 음식료주를 아무리 좋아하더라도 SPC 삼립이나 이런 거 움직임도 없고 맨날 네. 내려가고 있는데 그걸 좋아지겠습니까, SPC. 마음이. 네. 근데 지금 요즘에 이제 증권주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죠. 전 세 가지가 재미있어지고 있어요. 네네. 아까 말한 키움증권도 키움증권이 약간 그 사태가 얽힐 뻔했잖아요. 그 휴대폰을 다 걷어가지고 그 큰 사태 있었죠, 지금. 네. 휴대폰 걷어서 막 통제하고 매매 다 몰래 하고 거기서 얽혀가지고 나락을 가는지 알았더니만 그걸 극복하고 지금 올라서 올라오고 있어요. 역사적 신고가가 눈앞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차트에서 제일 좋아하는 모양이 있어요. 월봉에서 지금 쌍바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키움증권은 이제 그 거래가 활발해지고 지수가 오르면 가장 먼저 오르는 주식입니다. 그래서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한양증권이 또 재밌어요. 요즘. 한양이요? 네. 그렇죠. 한양증권이 지금 타겟이 되어서 이 증권사를 그쵸. 한양학원이 지금 한양학원 한양대학교가 지금 돈이 없답니다. 그래서 가장 알짜 한양증권을 팔아서 예, 그 돈을 이제 뭐 한양대학교 뭐 시설도 만들고 이러려고 하나 봐요. 한양재단이 어려워서. 근데 한양증권이 굉장히 알짜거든요. 조그맣긴 하지만. 그래서 그걸 가져가려고 이제 서로 스카웃 경쟁에 붙다 보니까 급등을 했었어요. 그쵸. 그래서 그런 재미가 또 생겼고요. 그다음에 이 오늘의 신영증권. 신영증권 스타일은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갖고 있는 이미지랑 똑같아요. 신영 자산운용도 그렇고 신영증권도 그렇고 이미지 뭐죠? 우리 항상 연말에 뭐 여기도 나오시지만 그 최준철 대표님 혹은 뭐 네. 신영자산운용의 대표 옛날에 네. 뭐 한국밸류자산운용 여기 항상 나와서 어떤 가치 투자에 뭐 삼인방 네. 나와서 뭐 내년에 가치주에 대해서 전망해서 뭐 이런 분이 꼭 나오잖아요. 신영자산운용이 신영증권도 마찬가지예요. 증권사 지점은 적고 뭐 키움증권처럼 앞에 비대면 접점이 많고 활발하고 막 이렇게 현란한 걸 하진 않지만 되게 조용하고 가치주 스타일 진득하게. 장기 스타일 그렇죠. 네. 진득하고 그리고 IPO 할 때도
콜라보를 안 하고 혼자. 그러니까 뭐냐면 보통 공동주관사라고 여러 증권사가 그렇죠, 그렇죠. IPO를 하는데 신영증권은 그걸 해요? 싫어해요. 혼자요. 네. 혼자 그냥 되게 깐깐하게 기업을 골라가지고 나만 할 수 있는 그걸 항상 그런 식으로 했어요. 이미지가. 그래서 키움증권보다 거래량도 적고요. 이게 인기가 적은 그쵸. 거죠. 신영증권을 네. 사실 쓰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많지 않아요. 신영증권은 그죠? 저기 비대면 거래 계좌도 어렵습니다. 그쵸. 그래서 네. 증권사 지점을 찾아가야 되는데 요즘에 지점이 삼성증권 미래에셋 같은 것도 폐업을 많이 그쵸. 폐점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네, 여의도의 그 신영증권이 찾기 힘들어요. 지점은 유명한 게 하긴 하죠. 네, 그 지방에서 여의도 올라서 계좌 개설하셔야 돼요. 네. 그런데 어쨌든 그런 매력이 있는 회사예요. 그리고 지금 주가가 이미 신고가입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차트 역사는... 보니까 2007년 놀라셨죠. 이후로 신고가 지금 돌파했더라고요. 이미 역사상 무려, 신고가고 네. 그게 이게 좋은 게 2014년부터 2024년까지 무려 10년 동안 6만 5천 원 고점에 박스권이었는데 그걸 깼습니다. 주가도 야금야금 올라가네요. 네. 여러분 이럴 때 이 추격 매수가 가능한 시점이에요. 네. 지금 KB금융도 마찬가지고 10년짜리 박스권이 돌파되고 있거든요. 이거 친구로 따지면 10년 동안 변화가 없던 친구가 갑자기 뭔가 변화가 생겼어요. 오. 그럼 잘 들여다봐야 돼요. 걔가 뭐가 스펙이 어떻게 올라갔는지, 집안 좋은, 상황이 좋아졌는지, 로또가 당첨됐는지. 네. 어쨌든 그 친구의 가치가 올라가는 상황이니까 면밀하게 관심을 갖고 그 친구한테 좀 다가가야 되거든요. 네. 지금 이런 신영증권이 그런 상황이다. 알겠습니다. 지금 되게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신영증권의 차트 보면 아시겠지만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진득하게 어쨌든 사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상황. 증권주 중에 신영증권을 지금 주의 깊게 보고 있다 의견 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강유정 파트너님은 증권주 뭐 볼까요? 저 키움증권 가지고 왔는데 키움증권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셔서 네. 아, 혹시 겹치나 했는데 신영증권이라서 네. 네. 키움 많이 보시죠, 증권주. 언더독을 좋아해서. 네, 일단 증권주 중에서는 사실 키움증권이 가장 좀 우량주 중에서도 네네. 대장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증권주 하면은 기왕지사, 예, 그 어떻게 보면 밸류업 쪽 투자하실 거면 네. 내지는 해지용으로 투자하실 거면은 키움증권을 가져가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일단은 금투세 폐지 이슈도 아직까지는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 9월 달에 이제 국회에서 이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금투세 관련해서 가장 사실 수혜받을 수 있는 게 또 증권주이기 때문에 밸류업뿐만 아니라 이런 관련 이슈도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증시가 한번 이제 블랙 먼데이 이후로 박살이 한번 크게 나줬기 때문에 네, V자 네. 반등으로 올라가게 되면 증시가 올라가게 되면 그만큼 거래 대금도 증가하게 되면서 당연히 이제 증권주 쪽은 수혜로 이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리테일 쪽에서 최강자인 키움증권을 단연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일단은 공시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또 이번에도 최근에 공시를 또 냈더라고요. 올해 11월 15일까지 자사주 35만 주를 취득하고 내년 3월 중에 소각을 하겠다라고 해서 계획을 밝혔는데 내년 소각 예정 주식수가 한 105만 주 정도로 늘어나게 됐거든요. 이게 발행 주식 총수의 한 4.1%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뭐 현금 배당이나 자사주 취득 그리고 3개년 단위 주주 환원체 기취득 자사주 소각 등등 방법들도 같이 함께 5월 달에 밸류업 계획에서 밝혔기 때문에 네. 지금 이행을 가장 잘하는 밸류업 모범생이 키움증권이지 않나라고서 이제 보여지고요. 지금 호실적도 굉장히 잘 달성해 나가고 있는데 특이한 거는 이번에 2분기 이제 실적에서 가장 좀 메인 역할을 했었던 게 해외 주식 수수료더라고요. 네. 우리 그쵸. 국내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율이 평균적으로 1.5%밖에 되지 않는데 해외 주식 수수료율 평균 자체가 8.3%여서 이 리테일 쪽에서도 해외 주식 쪽 지금 시장 점유율이 33% 정도 넘어가거든요. 그쪽에서 지금 매출도 잘 발생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장에 해외 주식에 대한 또 관심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키움증권의 또 이익으로 같이 함께 반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키움증권 우리 청자분들이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네. 월봉상 중장기적으로 상승 채널 내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추세상으로 지금 전고점 구간대까지 올라가주기 위해서 지금 6개월간 또 추가적인 매집 구간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는 중이어서 네. 추가적인 흐름들 잘 기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증권주 두 분이 하나씩 알려주셨는데 밸류업 프로그램, 뭐 주주 환원 정책 이런 것도 기대가 되는 상황이지만 시장이 이제 상승으로 전환되고 돌려나갈 때 함께 지수와 올라갈 수 있는 게 또 증권주 아니겠습니까? 이런 시장이 좀 개선되는 것도 기대하면서 증권주들의 투자 흐름, 차트도 나쁘지 않습니다. 흐름도 나쁘지 않으니까 증권주들 한번 잘 오늘 시장에서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슈와 함께 확인해봤고요.